비교는 해야 되겠죠? 네! 자질과 능력에 대한 비교, 검증은 한데 불필요한 네거티브 헐뜯기 안 한다. 제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정말로 국가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국가의 지도자, 리더가 선의를 가지고 무능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라가 통째로 완전히 바뀌더라. 그런데 이 리더가 주어진 권한으로 순응하시고 어디 자기 측근이나 챙기고 맨날 게을러가지고 딴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딴 사람 환관 내시들이 장난이나 치고 어디 가가지고 이상한 짓이나 하고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? 나라가 망했어요. 실망감을 넘어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국민 여러분께 뵐 면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저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습니다. 네거티브를 확실하게 중단하고 오로지 인생, 미래, 국민들의 삶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야당도 제가 착각을 했네. 어제 눈빨 빼고 노조리 씨로 먹어줄게. 나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절대 좀 까물이 가야 할 겁니다. 뭐 동국당이 어쩌다고요? 이비케가 어쩌다요?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.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.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?